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노란주스님이, 그니까 박두균님이 진짜 저 정파 옮길 거냐고 퍼벌 초신부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아유, 진파벌 초신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정파로 가야겠네요, 바로. 오늘 이 진파벌 초신부 주신 걸로 한번 정파 검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회 샀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부로 흉성을 그만두고 검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해주신 노란주스님, 두균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흉성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잘 가라! 아이, 나쁜 말은 안 할게요. 좋은 검성으로 갑시다. 스텝 포인트, 무공 포인트, 파벌 모두 초기하시겠습니까? 예. 아! 보조무기 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초기화 합니다. 초기화! 아! 초기화 해버렸어, 진짜. 여러분, 초기화 해버렸습니다. 채널 선택창으로 자동 종료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흉성 그만두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냐고요? 네, 전직 다시 합니다. 일단 이제 정파 전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파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 이제 정파야. 이제 서파 아니다. 이제 정파인이 됐고요. 바로 이제 2차 전직하러 갑니다. 네, 흉성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나는 흉성보다 이게 더 좋아. 어? 나 전직 됐다. 전직 됐고요. 이제 황골 타태하러 갑시다. 황골 고고. 오! 12주 나왔다. 네, 현경쾌 경험치 쏠쏠하죠, 진짜. 현경쾌 경험치가 진짜 쏠쏠할 겁니다. 이제 나가죠. 이제 나가면 됩니다. 야, 야, 잠깐 사이에 이렇게 천수요와. 야, 일단 천수요와 깼습니다, 여러분. 일단 황골 탈 때 끝났어요. 바로 확연 캐스트 갑시다. 오케이, 이제 점원님은 사령부터 오실 거니까 현경부터는 같이 합시다. 네, 파벌 선택할 때 이게 또 그렇죠. 뭐 저는 또 성능하고 또 사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바꾸는 거라서. 그리고 또 도와주신 분들도 있고요. 기회가 딱 좋아가지고 바꾸는 거죠. 사실 문장에만 돈 안 썼어도 문장에만 돈 안 썼어도 바로 하는 건데. 야, 나는 스킬이 없어. 아, 넣을 건 여섯이고요. 사실 현경 퀘스트 한번 더 해서 레벨업 하려는 큰 그림. 아, 들켰나? 오늘 정파 갈 거예요. 그래서 전직하는 중이에요. 오케이, 화경 전직. 여러분, 지옥 주머니 드셔도 돼요. 지옥 주머니 드셔도 됩니다. 어, 제가 먹어요? 땡큐. 야, 이거 근데 영상을 또 봐야 되네. 이 영상 스킵도 안 돼요. 또 봐야 돼. 가자, 가자. 검성이요? 검성. 네, 검성이 더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 가려는 거예요. 검성 체험은 어제 끝냈습니다. 채널 변경하니까 바로 튕기는 게임 카톤? 연마 제작이요? 그냥 지르시면 돼요. 근데 퍼센트가 낮게 오면은, 낮게 나오면은 초기화 해야죠. 뭘 좀 사서 간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가자, 10여자 잡고. 10여자 끝. 이제 전직하러 가는 거야, 여러분. 오케이, 고고 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 받았나 보고요. 오케이, 갑니다. 야, 좋아요. 거목심이 없냐? 뭐야, 얘 왜 이렇게 떠?
나 처음에 이런 거였어? 나 처음에 쟤 저렇게 있는지 저렇게 나오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빨간 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간 피 보인다. 간다. 변경 갑니다, 여러분. 됐어. 천랑무사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거북신 깼어요. 안 튕겼어.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야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여러분 반행님, 주스님, 너골님, 크라운사운드님, 저문님, 은총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그리고 저에게 이 계기를 만들어주신 수균님, 그 만개교님, 그 진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현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이제 나 천랑무사다. 야, 천랑무사 달성했고요. 여러분, 드디어 현경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현경 보고 배워보죠. 생존, 금강예술, 지혈풍파, 태아비술까지 다 배웠고요. 이야 멋있어. 야 뭐냐? 야 906판데요? 흉성은 800판이었나? 아닌가? 왜 이렇게 높죠? 퍼데미? 퍼데미 906퍼야. 야 좋아요. 이것으로 이렇게 지혈풍파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제 흉성을 버리고 정파로 다시 시작하게 된 애흉 캐릭터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